하고 또 9월달이 다가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건 이제 9월 3일이잖아요. 8월 24일날 보는 별자리에서 금성과 화성이 조를 하고, 금성과 화성이 수성이 동시에 내려오면서 우태미원 담장 밖에 있는 이 연대별을 갖다가 때려버려요. 이게 8월 24일부터 9월 3일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때 9월 3일날 또 수성과 화성이 조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굉장히 9월달이 지나고 나면 그 한 두 달, 세 달 동안 특별한 천문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한번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8월 24일날 요게 흐는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흐는 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여기네. 흐는 17개 별자리가 이렇게 우선 받침대처럼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받침대처럼 되어있죠. 이게 흐는 별자리예요. 그 흐는 별자리를 지나면서 금성과 화성이 8월 24일에 딱 조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지나서 이 장은 태면 담장을 갖다가 후려치고 됩니다. 8월 24일날 성수, 남방주작 성수 흐는 별자리. 성수는 어딥니까? 남방주작 머리 있는데요. 요걸 성수라고 얘기합니다. 성수에서 흐는 별자리를 지나가. 성수 흐는 별자리를 지나가. 그때 지구에서 보았을 때 금성과 화성이 딱 합니다. 우리 성수는 이렇게 7개 별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흐는 17개 별자리가 있죠. 주천 도수 중에 7도를 맡고 있다. 이거는 뭐 남방 주작 정기, 류성, 장, 익, 진. 남방주작 강의할 때 제가 28수 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남방주작 성수 헌은을, 헌은을 달과 다섯 개의 오성, 월화수목, 금토, 오성이 능멸하며 범하거나 고리를 두르듯이 위에서 올라타면서 머무르면 황후에게 화가 미친다. 황후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황후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남편하고 이별수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남방주작 성수에는 화성이 범하면 가뭄이 들고 화성이 역행하면 지진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고 지금 사실은 그 제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가지고 진짜 보도가 안 돼서 그랬지 뭐 그 우리나라 땅에 수십 배가 되는 게 다 타버렸거든요. 그 지금 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하공화국이 여기 그 사하공화국이 러시아 요 윗부분에 있는데 이거 안 보이네. 이쪽 보면은 뒷부분인데 저 사하공화국이 우리하고 생긴 게 똑같습니다. 조선 사람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그 무당도 똑같고. 아, 카자크. 사공, 예. 예. 그리고 또 금성이 범하면 병사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대신이 난리를 일으킨다. 이 별난을 그러니까 북방 쪽의 별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요 사태, 전면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문여초 태백성 금성편에 금성의 형옥성이 범하면 태자가 불안하게 되고 영토를 잃게 된다. 이게 뭐 이인자가 잘못되고 영토를 잃게 된다고 되어있죠. 그러면 내부 쿠데타일 수도 있고 다른데 침범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평옥성 화성편에 보면은
화성에 태백성 금성이 서로 범하면 임금이 죽고 병난이 일어난다. 이렇게 한쪽에 딱 쓰여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2016년 8월 24일 날 형수심이 일어났어요. 같은 날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4일 있다가 서울 시내에 쌍무지개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뭐 전체가 다 반짝이 됐으니까. 그 롯데타워 그 뒤로 그냥 쌍무지개가 떴어요. 그게 요기 중에 가장 요기거든요. 하늘에 전기를 가린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추석날 달이 이틀 늦게 떴습니다. 보름달이 이틀 늦게 떴어요. 근데 만약에 올해도 2016, 17, 18, 19, 3년 만에 만약에 이거와 똑같이 쌍무지개가 떴거든요. 15년. 그리고 추석날 만약에 보름달이 이틀 늦게 뜬다면 동양삼국 중에 왕은 틀림없이 한 명이 죽습니다. 이걸로 보면 그래요. 15일날 쌍무지개 떴습니다. 그렇죠. 또 천문연적 화성과 다른 오성의 모임편 중 화성편을 보면 화성이 금성과 합하면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며 이를 이렇게 병사를 쓰면 안 된다. 누가 먼저 도발하면 일단 공명이란 뜻이에요. 이게 내가 확대해서 그렇지 지구에서 보면 이게 딱 붙어있습니다. 하나로 보면. 그래서 조짐이 너무 무섭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별이 다시 내려와서 9월 3일날 이렇게 수성하고 화성이 또 크로스를 해요. 그러면서 태면 이 우태면 당장 여기를 그냥 쳐보 장원 별자리를 치면서 이로 지나가거든요. 자, 이렇게 장원님은 태미원 우측 당장 여기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흔한 별자리죠. 이렇게 받침대처럼 해놓은 이렇게 여러 개 별이 있죠. 여기를 지나서 이 장원을 때려요. 근데 이 장원 별자리는 태미원에 소속되어 있는 연방 별자리예요. 그래서 수성, 화성, 금성이 태면 우측 담장을 지나가면서 담장 밖 장원 별자리를 금성, 화성, 수성이 때리고 지나간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기 자미온이 이렇게 있고 태미온이 있는데 여기 별자리를 때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흔한 별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요거네. 여기를 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장원 별자리를. 이 장원은 뭐냐? 응? 여기 있죠? 장원 별자리. 태미원에 여기 아래에 있는 장원 별자리. 장원 별자리. 장원은 북경지형 및 북방을 갖는다. 장원은 솜이 아래쪽에 있는데 네 개의 별로 이루어졌다. 화성이 머무르면 북쪽 사람이 중국으로 쳐들어오고 태백성이 침범하면 국영이 모반을 하고 변방의 장소가 반란을 일으킨다. 이 국영은 뭐냐? 나라, 궁궐 안에서 이 궁궐 안에 모든 일을 보는 집사예요. 우리를 따지면 누굽니까? 내시 중에서도 대장. 해성 또는 폐성 침범, 북쪽 지역이 불안해지고 요성이 침범하면 북방에서 병난이 일어나 중국으로 쳐들어오게 된다. 그 중에 두 개의 현상이 일어나죠. 이 뭡니까? 변방 장소의 반란, 내부와 협작해서. 이건 모반이죠. 그 변방 장소 반란, 북쪽 사람이 중국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니 국경 부분이 북방이 불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될까, 중국이 될까, 북한이 될까, 일본이 될까, 몰본이 될까. 그래서 자 천문연초 별자로 보면 장원은 국경지역으로 국방을 만든다. 국경은 궁중 안에 모든 일을 다스리는 별이 다 이렇게 돼 있죠. 변방을
변방에 뭔가 일어난다는 다 북방 쪽에 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수성과 화성이 초근접해서 조우를 해요. 태명 장원 자리에서 천문조 쪽 화성편에 화성이 진성 수성과 서로 범하면 편사들이 패전을 하고 또 패전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불과 서로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며 여우성이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난다. 그래서 9월 3일 날 혹시 다른 별들이 또 얘기를 침범하는지 이거는 관측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유성이나 객성이 침범하는 것은 그 당일날 볼 수밖에 없거든. 천문유초 수성편에 수성에 화성이 범하면 태자가 잘못된다. 천문유초 화성과 다른 오성의 모임편에 화성이 수성과 합하면 그쪽 나라에서 병사를 쓰고 거사를 일으키나 크게 피한다. 아, 이게 자꾸 김정은이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중국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북한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일본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하고 러시아하고도 시끄러우니까. 어찌됐든 아 피해가기가 어렵다. 너무 피해가기가 징후가 너무 뚜렷하다. 그리고 쌍무지개나 그 다음에 짙은 안개 보름달이 늦게 뜨는 것까지 만약에 겹친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안 좋은 사건 징후를 하늘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를 해요. 뭐 대비하는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왕이 정신 차리고 우리는 비켜나가게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이게 제가 부도 복본 강의를 하고 천문연초 강의를 하고 하지만 진짜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고 북극성에 계신 마부 삼촌께서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진짜 무서운 얘기고 두려운 얘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이 아시아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런 천문 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지 아 이게 참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첫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